30kg에서 27kg를 빼고 한 2주 동안 물하고 소금만 먹고 산 적도 있어요. 건강한 것보다 마른 게 중요해요. 말라야지만 사용받을 수 있으니까. 얘들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지럽죠? 어, 네. 자, 일단 가만히 앉아요. 가만히 좀 쭉 앉아 있다가 좀 잡아. 저 뒤에 가서 자, 뒤에 가서 앉아. 하나, 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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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여기 걸리신 곳이 아니 아니 기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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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혹시 원래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 아니요. 밥을 안 먹어서. 아, 밥을 안 먹어서? 네. 초코인데 우유 먹으면 안 돼요? 저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아, 다이어트.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초코 안 먹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일 됐는데. 3일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왕따 시킬 수 있어요. 그 드라마 때문에? 저 40kg나 뺐거든요. 전 지금도 사람들이 무서워요.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까요. 아, 이거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막 살을 빼야지 사랑해줄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자꾸 저 막 살 가지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우리 막내딸이 이렇게 뚱뚱했었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평생 옷을 큼지막한 것만 입고 굴고 다니더라고. 친구들한테 욕먹고 뚱보라고. 니는 맨날 옷도 펑펑하면 입고 다니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밥 먹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밥 먹기 무서워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애들이 조금 저기 뭐 왕따 주고,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쓰러지고 만약에 머리 내나 다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너무 자기를 부상하면서까지 친구를 그렇게 만드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사랑해줄 줄 아는 친구를 친구로 만들어야지.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하면 친구를 만들고,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다 그러더니 대한민국 뚱뚱이들하고 다 친구 없고 나도 못 쓴다는 거예요. 친구가 인생 대신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친구가 인생에 대한 전부가 아니죠. 물론 지금 당장은 친구가 옆에 있을 때지만, 근데 나중에는 그걸 다 보일 것 같아요. 걔네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친구들이 말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괴롭히지 마. 내가 봤을 때 우유 그거 수백 개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 하지마. 중국들은 살 필요가 없어. 우리 저렇게 살 중국들은 살아. 하늘은 마르라. 나 혼자 놀다 보면 또 친구 생기는 거지. 같이 또 외로운 애들 보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지금 자신감 있을 나이에 뭘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살아? 지네들은 사랑찔 것 같아? 지네들 또 먹으면 쪄. 어, 찜은 어때? 집에 니네가 나 찌는데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줬어. 이 친구들아. 그러면서 하여 걔네들을 네가 차버려.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너한테 다가와. 당당하게 해. 지 떨든 말든 무시해도 하다 보면 좋은 애가 다가와. 그럼 너도 좋은 애를 네가 선택을 해서 사귀면 돼. 알았지? 네. 솔직히 햇빛을 못 보면, 사람한테 햇빛 못 보면 놀다 보면 찜도 오고 그러잖아. 진물도 마찬가지야. 햇빛을 못 보면 다 죽어요. 내가 살 빼는 것도 이제 날씬하니까 건강식으로 먹으면서 해야지. 너 학교도 대학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한참 먹을 텐데 그래야 건강에 그게 그런 거지. 생각을 가져야 쟤는 내 주머니가. 가자. 아줌마가 찾을 테니까 들어 쪼고 손잡지게 가게. 내가 붙잡고 갈게. 나를 붙잡아. 나를 붙잡아. 가자. 일단 먹으려 봐야 돼. 밥 먹고 싶어요? 혹시 좋아해요? 나이도 좋은데 먹어야 여러분들도 좋죠. 큰일 나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뭘 감사해요. 건강 거면 최고지. 뚱짝이 저기 가서 국밥집 가서라도 조금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가서 모셔. 건강하게 살아. 네. 많이 먹고 활발하게 살아. 네, 감사해요.